이병옥의 DNA X-File 여러분들께 핵심 코를 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PGA 클래스의 이병옥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께요. 그립, 올바르게 잡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 그 그립 잡을 때요. 핑거 그립이다, 무슨 팜 그립이다, 이 손바닥 그립이다. 그렇게 해서 어느 쪽으로 잡아야 된다,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는데 손바닥을 보시게 되면 이 검지 손가락의 첫 번째 마디 부분, 이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요. 새끼 손가락에서 1cm 부분 라인을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. 이렇게 그렸고요. 그리고 이 라인과 평행이 되게 선을 그립니다. 그러면 지금 쥐어 있는 이 손이 여러분들 그립이 놓여야 되는 부분인데, 만약에 지나치게 여러분들이 이 손바닥 쪽으로 잡게 되면 오비가 납니다. 슬라이스 오비가 나요. 쭉 이쪽으로 회전, 오른쪽으로 공이 돌아버리는 슬라이스 오비가 나고요. 지나치게 손가락 쪽으로 잡게 되면 이 역시 오비가 나요. 어느 쪽으로? 훅 방향으로 오비가 납니다. 따라서 제가 놓여있는 이 방향에다가 올려놓으시고 딱 그립을 잡게 되시면 굉장히 견고한 느낌의 그립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. 클럽을 갖다 대고요. 이 라인에다가 정확히 여러분이 이렇게 잡아보시게 되면 아주 손바닥 안에 편하게 강하게 들어가 있고 적당한 이 공간이 생기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립을 잡을 때 어떤 손가락에 힘을 줘야 되느냐,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. 열 손가락에 다 힘을 줘야 된다? 아닙니다. 받쳐줘야 되는 손가락이 있고 힘을 써야 되는 손가락이 있는데, 그 손가락은요 바로 이 왼손에서는 빵 총을 쐈을 때 세 번째, 네 번째, 다섯 번째 손가락에 힘을 줘야 되고요. 오른손은 3번과 4번 손가락에 힘을 줘서 결국에는 이 다섯 손가락에 의해서 그립에 힘이 들어가고, 나머지 손가락들은 크게 이 다섯 손가락이 힘을 쓰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제가 뭐 인터락킹 그립을 잡게 된다면 이 세 손가락과 이 두 손가락, 즉 이 다섯 개의 손가락이 힘이 들어가서 압력을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과연 그립은 얼마나 강하게 잡아야 하느냐,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요. 여러분, 제가 측면에서 한번 이렇게 잡아당겨 볼게요. 어떤 분들은 그립을 꽉 잡아가지고 이 클럽이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. 그런데 프로 선수들의 그립을 보게 되면 너무 느슨하게 잡아서 클럽이 거의 빠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, 너무 꽉 잡아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, 아닌 살짝 이렇게 잡아당겨 봤을 때 살이 약간 움직인다는 느낌, 또 클럽이 떨어질까 말까 하는 이 지점에서의 딱 걸려있는 느낌, 굳이 꽉 잡으실 필요 없습니다. 여러분들이 그러한 점을 명심을 해서 그립을 잡게 되시면 굉장히 견고한 그립으로서 아주 견고한 샷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